신비로워. 저는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 많이 알면 좋겠어. 어? 언니 수영했어? 아, 수영 못했어. 왜? 성격. 너 성격이야? 거짓말하지 마. 첫 번째로 얼굴 먼저 보이잖아. 딱 봤을 때 내 스타일인데 하면 그 얼굴이잖아. 그치. 얼굴인 걸로. 강아지상. 그죠? 고양이상이라고 한다? 나도 난 강아지상이 아닌데? 언니 강아지. 강아지로 할게요. 황명! 연상. 오. 캐주얼. 잘 맞으면 안 되는데. 어, 겹쳐? 멀리 가줄래? 노래 잘 부르는 남자.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좋아 같아. 몸을 잘 쓰는 사람이 좋아. 왜? 뭐 한 번? 하이퍼입니다. 넌 쓰지 마세요. 태민한 남자. 나는 계기가 있어. 명탐정 코난의 하은성이라고 알아? 그 사람 보고 태민한 사람이 좋아졌어. 나는 진짜 반반인데? 위에는 좀 까맸으면 좋겠고 아래 좀 하얀.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. 모태솔로는 힘들 것 같은데?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괜찮달까? 돈 많지 않아요. 저도요. 그런 걸로 할게요. 카톡 많이 하는 남자. 나는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. 심심해서 하는 거 이해 못 하겠어. 나는 약간 전화 공포증? 이용권 없이 전화가 울릴 때 살짝 긴장해. 저는 ENFJ. 저는 INTP. 아, 나 못하겠어요. 수영방 데이트. 아, 그런 거예요? 어, 언니 수영했어? 아, 수영 못했어요. 어, 왜? 보시면 안 돼요. 아, 한번 볼게요. 아예 안 하는 남자. 신비로워.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안 좋아. 아, 저는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. 잠수 이별. 환승은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는데 점수는 내 탓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비참할 것 같아.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아. 낯선 남자와 지옥도. 전남친은 전남친으로 남아야죠. 저는 차분하고 밝은 사람. 귀여운데 섹시한 사람. 체인지 데이즈.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해서 고민 상담을 서로 해주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다른 여자 만나봐라. 나 같은 여자가 있나? 아. 지금까지 박세정, 이혜원이었습니다. 하이퍼. 오늘 하이퍼. 테스트. 자, 지금까지 박세정, 김예원이었습니다. 나 못하겠어요.